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저에게 소소한 긴장감을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요즘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세요? 네, 살이 네. 빠지진 않았고요. 네. 네, 오늘따라 좀 약간 뭐 턱선이 갸름하신 것 같아서 네. 뭐 좀 살이 빠지셨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좀 홀쭉해지는 것 같고. 그러세요? 네, 아침에 좀 부어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저도 좀 자주 붓는 편이에요. 네. 예. 자, 아침에 주식이 올랐다가 가끔 요즘 오후에 빠지는 적도 있는데 반대로 요즘은 오후가 좀 괜찮은 것 같은 장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부터 한번 주가 지수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뭐 그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코스피 3000 넘어갔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1000 넘어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일단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미크론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네. 어제 지준율 인하 부분들이 있으면서 시장 좀 상승세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어제 미국의 기술주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 영향으로 국내 중국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해 종합 지수가 1.18% 상승한 3,637포인트고 심천은 1.77% 상승한 2,521포인트. 상승은 조금 약했습니다. 0.06% 상승한 23,9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된 주요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면 될까요? 네, 오늘 중국 어쨌든 지준을 인하하면서 네. 유동성 완화 기대감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백주랑 뭐 군수업종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상해 증시 상승을 좀 유도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주의 반등도 나왔습니다. 2차전지나 메타버스 섹터가 반등을 주도하면서 심천종합지수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뭐 국내랑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이제 11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지속되면서 신흥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지속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중국도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머징 금융시장의 키 이제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유가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들로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 증시 자체는 오미크론에 있어서 좀 견고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많이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오미크론의 변이가 이제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봉쇄를 느슨하게 했던 유럽보다는 제로 코로나를 했던 중국이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11월 PMI가 10월 대비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부분들인데 중국이 사실 이제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PMI가 50 넘어섰다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중국 경기가 단기 바닥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델리티에서 나온 뭐 경기 사이클 이런 걸 봐도 내년에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회복 구간에 좀 들어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PMI를 좀 참고해 보면은 중국 증시는 어쨌든 바닥 통과가 좀 이렇게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이 이번 오늘 장시는 귀결됐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럼 좀 세부적으로 중국 시장을 좀 들여다볼 때 뭐 역시 그 FOMC 이런 내용들 중국과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오미크론도 얘기해 그렇죠. 주셨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PMI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딱 들여다봐야 될 이슈 중에 저는 올림픽을 꼽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올림픽은 주식에 뭐 어떤 영향 주나요? 요즘. 일단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중국이 당연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사실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년 10월에 시진핑 3기 3연임 추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은 뭐 올림픽보다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기 냉각 우려라든가 뭐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오늘 흐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럼 좀 주목하거나 이거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어느 것과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올랐던 종목 위주로 보면 이제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소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제 귀주 모태주가 한 4.45% 올랐고요. 우량액이 4.27%. 백주 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전에 이제 우량액을 말씀드리면서 3년 만에 한 9% 백주 가격 올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게 실제 오늘 나오면서 시장에 반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식품이라고 지난주 이제 양동기업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도 오늘 한 4.2%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그다음에 중국의 요즘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뭐 11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면서 네. 뭐 관련된 2차 전지 밸류체인 닝더스타이라든가 창신 신소재 이런 업체들이 1.59% 뭐 5.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사실 어제 중국의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라고 하는 그 에이즈 펀드에서 네. 이제 보유 중인 닌더스다이와 창신 신소재 지분을 좀 축소 공시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잠깐 빠졌다가 오늘 다시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뭐 비아디나 이제 광주 자동차 같은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뭐 전년 대비해서 250% 뭐 96% 그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비아디도 한 2% 광주 자동차도 한 6%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제 반도체주도 우리나라 이제 뭐 DRAM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좋았고, 예.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반도체주도 조금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기가 디바이스가 한 5.58% 그리고 고케 마이크로가 5.76% 상승하면서 시장의 강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참 이 하나하나 이제 섹터별로 자세히 생각해 주시잖아요. 관심 네. 가져 주시고. 그런데 중국은 워낙 뭐 자체적인 이슈 그리고 우리가 예측까지 아는 뭐 그 규제 등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아, 섹터별로 이렇게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저희가 뭐 중국 주식은 당분간 멀리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팁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정부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에 좀 위배되는 종목들은 하지 마라. 업종들은 일단은 네, 뭐 제외하는 게 낫고 뭐 이제 계속 얘기했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뭐 혹은 이제 기술주 관련된 뭐 첨단 제조업 이런 쪽 관련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어쨌든 내년 시장은 약간 유동성이 풀리는 스탠스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 A부터 Z까지 쫙 정리해 주신 느낌이고요. 이제 미국 주식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 미국 증시가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주가를 보면은 거의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예, 그런데 심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는 이제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이고 파우치 소장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긴 했는데 거의 확실히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그런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이 어제 3%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5,68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1.4% 상승한 35,719포인트, S&P 500은 2% 상승한 4,686포인트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 막판에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의외 이제 부채 한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차 상승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어쨌든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뭐 300억 달러로 올릴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이 FOMC 이 흐름은 네. 이제는 그냥 매파적이라고 저희가 디폴트로 생각하고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스탠스는 매파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를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죠. 일단은
매파적인 가이드를 형성하고 네. 뭐 기존 테이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을 보면서 FMC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알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강세, 약세 주요 종목들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오늘 나스닥이 한 3%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빅테크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도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스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빅테크는 애플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고요. 저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애플이 시총 1위로 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네.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어제는 이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강점을 이유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면서 강세로 갔는데 결국에 오늘은 이제 모건스탠리가 주가를 200불로 좀 올리면서 시장이 좀 반응했고 그 내용은 뭐 XR 헤드셋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좋았고요. 또 이제 알파벳, 아마존 이런 빅테크도 2%대 상승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모건스탠리가 내년에 비중 확대를 좀 강조를 했고 한 0.4%대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UBS에서 내년도에도 테슬라에 대응할 만한 회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계속 강세였는데요. 그 반도체 ETF 속스가 4.96%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올해 기준을 보면 한 40%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 올랐는데 저도 이제 올해 그 SOXX를 이제 고객분들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에 담지 못하고 한 중순 조금 전에 이제 담았던 것 같은데 한 20% 중반대 정도 수익률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높은 게 사실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한 10%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제 엔비디아가 한 7.96% 오르면서 좀 기여를 했고 뭐 브로드컴 4%대, 인텔 3%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른 이유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10월 매출 성장률이 뭐 20%대로 올라왔다 이러면서 예, 좋았고요. 뭐 비메모리 쪽에 마이크론도 한 4%대 올랐는데 이런 시티그룹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내면서 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인텔도 반도체 기업이지만은 3%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은 내년 모빌아이 IPO 소식에 예, 주가가 뭐 3%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업체인 이제 AMD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퀄컴 이런 회사들도 4%, 6%, 4%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빅테크부터 주요 반도체 회사 그리고 미래적인 미래 유망한 전기차 회사 이렇게들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은 다 성적표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돌발 질문입니다. 네.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은 이 종목들 중에서 저는 그래도 이걸 제일 주목하고 항상 쳐다봐요라는 회사를 두 개만 꼽으시면 그 두 개가 어느 곳이에요? 이게 좀 사실은 뭐 투자를 저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빅테크 업체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담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2017년 초에 저도 미국에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이제 기업 탐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갔던 회사가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 네. 그다음에 뭐 인텔, 그리고 비상장 회사 이런 회사들 갔었는데 그때 사실 좀 충격을 받았던 게 AI 관련된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쪽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대해서 이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고 네. 구글이라는 종목은 이제 그때부터 사실 장기적으로 네. 그 전부터 담기도 했지만 또 더 장기적으로 담았고 사실 좀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뭐 AI 대학원 이런 쪽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어서 사실 구글을 제일 좋아하는데 올해 조금 구글이 좀 많이 반등을 했고 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MS, 애플 이런 종목들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시총이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MS가 시총 1위였다가 11월에 이제 애플이 시총 1위로 바뀌고 이럴 때마다 조금 이제 시총 1위 종목 위주로 조금 더 포지션을 갖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진짜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이 빅테크는 오래전부터 포트에 넣어놓고 관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런 빅테크 종목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종목이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럼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 없는데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네. 그때는 뭐라고 충고를 해주세요? 사실 이제 시장 사실 지금은 이제 ETF 같은 위주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ESGU 이런 ETF를 담으면 이런 빅테크 업체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렇긴 하죠. 예, 부분들이고 뭐 SOX를 담으면 반도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렇네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종목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런 이제 ETF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친환경 섹터나 이런 것들도 ETF 활용하면 뭐 CTEC이라든가 ICLN 뭐 혹은 이제 수소 쪽 관련된 하이드로젠 ETF 이런 것들 담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성장이 더 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아까 SaaS 업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업체 위주로 좀 담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뉴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IPO ETF가 있는데 그게 르네상스 IPO ETF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올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 보면 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뭐 어펌, 리비안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상장해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전에 언급했던 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도 오늘 좀 반등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조금 매출 성장률이 높고 대신에 ROE가 낮고 그다음에 혹은 적자거나 그런 회사들이 성장이 더 많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바바리안 리서치 쪽에서 아마 얘기들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가장 극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IT 보안 쪽인데 과거 이제 보안을 보면은 기기별, 그 엔드포인트별로 보안 장비가 이렇게 각각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보안 장비를 만들고 그 엔드포인트를 연결해가지고 해커들이 다시 뚫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뚫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 산업이 좀 커지면서 기존의 레거시한 방법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가 좀 바뀌고 그런 거기에서 독과점을 가져오는 기업들은 뭐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적도 최근에 11월 30일 날 나왔는데 원래 이제 적자였거든요. 흑자로 전환이 됐고 특히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이제 110% 성장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구조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회사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면 뭔가 큰 뭐랄까요 주목할 만한 회사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매출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은 아까도 마이너스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좀 매크로 그러니까 뭐 거시 경제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실 10월 중순에 제가 이제 방송 처음 시작했는데 그 전에 미국이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국내도 여전히 빠지고 있었고 근데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거 국내도 이렇게 안 좋고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이제 얘기들을 했죠.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반영되면 모멘텀을 형성해서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때부터 한 1.6개월 정도 이제 올라왔잖아요. 2개월 정도 올라왔고 지금도 이제 오미크론이랑 그다음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뭐 오미크론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FOMC 결과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그럼 사실 간단한 부분들이죠. 오르거나 빠지거나.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로 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위험 선호를 나타내는 그런 이직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자발적 퇴직이 굉장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자발적 퇴직이 S&P 500의 12개월 퍼랑 거의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위험을 반영한다는 부분들이고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뭐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시장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은 버블은 사실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버블로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초입인지 뭐 중간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오를 수 있는 여유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뭐
인사이트 있으신 부분들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 유동원 본부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뭐 M2 증가율 이런 것들로 본 유동성 지표나 이런 것들이 향후 투자횟수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해주고 있고 예예.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고 달러 지수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 위안화 절상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유동성 이런 것들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인데 네. 영업이익 이게 증가율도 좀 줄어들긴 하지만 네. 여전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됐던 안정적인 성장 아니면은 더 큰 버블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과거를 뭐 비유해 보면 이제 98년도에서 2000년도 버블 나올 때까지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구간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추가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68% 오르고 나스닥은 한 278%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지금도 최근에 장단기 금리가 0.7 정도까지 한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등하게 되면은 어쨌든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네. 빅테크 기업 지금 뭐 사도 되느냐. 맞아요. 네,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에서이라고 하면 네.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거나 버블 형성하면 상승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일 텐데 네. 안정적으로 상승할 때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당연히 더 좋을 거고요. 버블 형성하면 상승할 때는 아까 말한 중소형 그런 성장주 스노우플레이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 컴플런트라 엘라스틱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네.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맞춰서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은 당연히 금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또 금리가 또 중요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1% 이상 수준에서 0.7%포인트 근처로 급격히 하락되면 그러면 저희 주가도 뭐 포트폴리오 좀 바꿔야 되나요? 아, 그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예측의 차원에서 네.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네.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가면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단기 금리가 이제 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정도 수준에서 단지 반등을 하면 시장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하락하면 뭐 예전에 유사한 사례들은 어떤 흐름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장단기 금리차가 하락하면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시장이 이제 위기가 사실 오긴 했었고요. 네. 지금은 뭐 금융위기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은행권의 펀더멘탈은 좀 약했어요. 네. 자기 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이 한 8%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한 두 배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을 사실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봤더니 이제 또 미국 반도체도 한번 얘기해 주시려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위중으로 좀 말씀드린 건 들여서 이제 미국 반도체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TSMC랑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TSMC는 한 53% 점유, 삼성전자는 17%. 그리고 UMC라고 하는 대만 회사는 7%, 네. 글로벌 파운드리는 한 6% 정도 네. 점유를 하고 SMIC는 5% 정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별 미세공정 개발 진척도를 보면은 네. 이제 2강, 1중, 3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랑 TSMC가 2강이고 인텔이 1중 그리고 3약에서 GFS랑 UMC랑 SMIC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위치는 저기 뉴욕에 사실 위치하고 있고 예. 공장들은 뉴욕 그리고 독일, 싱가포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칩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 자동차용 반도체 칩이나 이런 것들 생산을 직접 할 수 있어서 좀 이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 회사가 이제 커온 과정들을 보면은 AMD 사업부가 사실 생산 사업이 분사되어서 이제 설립이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싱가포르 3위인 뭐 차털드 세미컨덕터를 인수했고 그리고
IBM 반도체 사업부 인수하면서 회사는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고, 실제 최근 그 2018년에 CEO가 바뀌면서 네. 그때부터 10나노 미만의 반도체 공정을 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공정에 좀 집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그 실적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기간보다 한 368% 증가하면서 한 1200억 정도 기록하는 부분들이었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6% 정도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미국이 보면은 반도체 생산을 자국 내로 가져와서 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당연히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포드나 이런 쪽도 반도체 내재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계약 규모나 이런 것들 봐도 장기 계약들 많이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4년치 미리 계약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아, 사실 반도체 분야만 딱 흐름을 보니까 예, 요즘 요쪽만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포트에 담아도 수익률이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주춤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반도체 예. 부분들 여전히 괜찮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조금 이제 소외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이런 뭐 인텔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밸류체인화해서 투자의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국장의 비중도 꽤 적지 않으니까요. 뭐 사실 우리 매니저님의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요즘 주춤해서 다들 걱정 많으신데 네. 거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최근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네. 기대에 비하면 그렇죠. 뭐.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뭐 네. 7나노, 5나노 이런 걸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나노 미만 아까 포기했다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선단 공정에서 굉장히 뛰어난 네.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컴퓨팅 프로세서를 요하는 뭐 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인 채굴 하는 그런 칩 이런 것들도 양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식 시장에 좀 덜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도 괜찮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빠졌던 거는 어쨌든 D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슈퍼 사이클이 좀 지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고, 뭐 그 슈퍼 사이클이 내년 한 2분기 이후에 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사이클은 좀 짧아질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주도주라고 하는 네. 종목들이 약간 조정받으면서 네. 삼성전자랑 뭐 마이크론 뭐 이런 것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 정도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삼성전자 여쭤봐서 당황하신 건 아니죠? 네. 글로벌 라이브지만 많은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톤 앤 매너도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자,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 건데요. 2부 코너를 딱 봤더니 2부에 우리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기사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송승훈 매니저님에 이어서 정희석 기사님이 오늘 다 얘기해 주신 거는 무슨 IT 특집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잠시 후에 또 이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